대단하시네. 앞으로 서울도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반질된 거라고 그분은 그때 그러셨어요. 진짜 그런가. 진짜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우린 좀 남양에 꽂혀 있잖아요. 야, 아니, 저 진짜 잔디 한번 캐봤는데 되게 뿌리가 완전 깊게. 장난 아니던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져가야 원하시면. 원하시면 내 필요한 몇 개만 가지고 아니 오래된 집 느낌 나세요? 이게 지금 13년째인데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서 네, 깔끔해서 좋아요. 이 가격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그래서 서울 가서 내가 70만 원 달라는 거 내가 진짜 울고 불고 매달려서 이제 옛날 시골 정진문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 잠깐만요. 이거 다 제주 항아리.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선선하니 완연한 가을의 느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쁜 전원주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조경이랄까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모시고 찬찬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렇게 약간 부끄러움을 타셔가지고 살짝 가린 거 이해해 주세요. 네, 딱 보자마자 정말 너무 정갈하게 잘 해두셨어요. 바닥에 전 또 요즘 어디 가면 이렇게 잔디 많은데 저도 잔디 한번 관리해봤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 깔끔한데요. 저도 잔디 한 10년 정도 하다가 네네. 너무 힘들어서 왔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넓어 보이고 그쵸? 네네 맞습니다. 되게 편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너무 손길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 이 정원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네. 돌이나 나무나 저희 예. 집에 좀 특징이라 할 거는 네네. 좀 소나무가 많은 거 그다음에 네. 정원석이 예. 그 충북 단양석이라 해가지고 네네 예, 돌이 굉장히 좀 고급지고요. 예. 또 형태가 돌마다 각 가지 형태가 네네네. 다 있어요. 동물 형태가 예. 뭐 올빼미 얼굴, 뭐 사자, 뭐 누구는 뭐 염소라기도 하고 누구는 네네네. 다람쥐라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동물들이 참 많고요. 세상에. 제가 이 돌들을 솔직히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네.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 이 돌 하나하나에 다 저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 보면 네. 하트 모양 돌. 어머 그러네요. 못살아. 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동글동글 예쁘죠? 그러네요. 네.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딱 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드닝 할 때 화초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돌들이 있으니까 무게감이랄까요? 좀 묵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차분하니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 자연하고 네. 자연이 이제 나무, 돌 뭐 이런 흙 이런 거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저는 옛날에는 항아리 같은 거 그러네요. 네, 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거 모은다고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세상에. 네, 저거 값싼 거 없습니다. 거의 다 비싼 겁니다. 다 오래되고 현대 거 거의 없고요. 네. 거의 다 7, 80년, 100년 된 다 값진 항아리들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저거를 다 이 매매가에 포함인가요? 너무 많이 깎으시면 저는 저거를 네. 별도 매매할 거고요. 웬만하면 그냥 제가 아주 필요한 몇 개는 들고 가고 나머지는 놓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와, 이거 지금 진짜 살짝 미미 연못이네요. 네. 이게 옛날 소 구유통이라고 소 밥 먹는 통이거든요. 맞네요, 이게. 맞네요. 그 구에서 제가 여기 시생심을 키우고 있어요. 얘는 수정. 어머, 진짜요? 네. 자수정, 거수정요? 네. 수정입니다. 진기한 것들이 바람 많네요. 바람 불고 하면 이런 낙엽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다 죽고, 여기에 좀 낙엽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요. 그 딱 정갈한 느낌이. 저는 제 얼굴 세수는 안 해도 얘들한테는 세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쏟는 정성이 상당히 좀 많은 편. 예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 이런 뭐 바위도 그렇고 아 군데군데 이게 단지를 저기 항아리를 되게 예쁘게 잘 배치를 해두셨어요. 예. 네, 네. 네, 되게 정감 가고 마음이 푸근하니 그러네요. 아, 이, 아 이곳이군요. 네. 어머나 옛날 약간이던 저희 어릴 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깨졌나요? 아, 얘는 일부러 이제 일부러 깬 게 아니고요. 이 이제 항아리를 구우면서 터진 거죠. 일명 불량품인데, 네네. 불량품을 불량품을 안 쓰고 예술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는 별도의 저만의 또 막 이런 또 정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불량품이라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게 구울 때 이렇게 터지나 봐요. 정말 많이 모아두셨어요. 요것도 어쨌든 전부 충북 단양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염소 모양이랬다, 누구는 코끼리랬다, 누구는 뭐.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큰 동물. 네. 오, 정말 형상이 이게 뭔가 막 상상이 되는 형상입니다. 이 집 짓기 전부터 이 돌들을 저 다 매입해가지고 짓고 나서 하나씩 다 옮긴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정성이 이런 대단하네요. 돌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거 찔레장미가인가 봐요? 네. 전 엄청 작은데 크면 이제 요 정도는 커지나 봐요. 근데 진짜 소나무가 많아요. 소나무 이거 묘목 사는 것도 되게 비싸던데. 네. 네. 그리고 근데 또 이 소나무는 약간 특이한데요. 네, 이 소나무는 금송이라 해가지고 소나무 중에 많이 값어치가 많이 나는 애고요. 지금 다른 소나무랑 좀 다르잖아요. 예. 네,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도 그렇고. 네. 네 좀 많이 많은 돈을 주고 좀 투자한 좀 귀한 애입니다. 그러네요. 와, 근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금송이에요. 예, 예, 예. 뭐 잎사귀가 정말 특이하네요. 예, 특이하죠. 와, 이 뒤쪽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항아리들이며, 어머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살아가지고 시골집에 살았던 그 정겨운 그런 게 좀 많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야, 이런 항아리 정말 큰 간장항아리. 이 항아리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데 제가 매입할 때 쟤는 150 주고 매입했는데. 150만 원? 네. 우와. 네. 대단한 애입니다. 그러네요. 멋지잖아요? 예, 그러게요. 옮기는 것도 보통이 아니겠어. 이제 이런 이런 문양이라든지 오래된 거라든지 이게 일반 늑이냐 뭐 백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제값을 많이 하면 이쪽에 하나 작은 계곡이 있는데 여기 소나무도 이렇게 큰 애가 있고 평상시는 세상에 많지가 않고 어쩜 좋아. 여기 정말 꼭 잡아주세요. 우와. 사람들이 여기를 뭐 우리 집에 뭐 별천지 신천지 손님들이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런데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물이 많이 없지만 가재 있잖아요. 가재도 있고 다슬기도 있어요.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거지.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중간에 누가 사용한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게 들죠. 네, 물이 깨끗해요. 이야. 저 여기 안에 보면 가재하고 다슬기들이 있어요. 어머나. 여 주안산 갖고 와서. 저기 지금 밑에, 평상도 있네요. 네, 밑에 집 아저씨가 평상을 저래 갖다 놨는데. 밑에 집에. 여기 바위랑 같이 해서 물 내려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물이 막 더 많으면 좋은데, 이거 장마주 갈 때는 정말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여기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왠지 시원한 바람이.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진짜요? 저 의자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맞춰놓으신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있게 하며 이런 느낌이. 그러면 또 이렇게 조그만 다리가 또 이렇게 다 있고. 이것도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려고 제가 다리 만드신 거예요. 혹시 직업이 뭐 하신 거예요? 직업이야. 직장 다니고 있는 그냥 아줌마예요.
아유, 아니, 오,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야, 이런 게 돌길이며 이런 걸 다 직접. 네, 돌도 아. 제가 이렇게 돌 계단해서 제가 네. 만드는 겁니다. 오, 정말 너무 정을 많이. 아, 이것도 그 꿀뚝이. 아, 여기는 그러면. 아, 여기 이제. 곰국 같은 거 끓일 네, 때. 담아서 걸어서 여기. 아. 담아서 걸어갖고 이제 이거 비가 오고 하니까. 네네. 아. 저기 아이. 비가 많이 오면 저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완전 장관이에요. 아. 제가 나중에 사진 보고. 그렇겠네요. 와, 물길이 완전. 아, 꿀뚝도 이렇게 항아리 그런 걸 네, 이렇게 맞추셔서 이제 혹시 날아가서 저기 화재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네, 너무 정감 있다. 네, 이거 제가 다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 겁니다. 손재수가. 3일 걸렸어요. 아. 네. 와. 엘리베이터 이거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 그럼 가운데도 다 돌로 채우신 거야? 네, 돌로 해서 중간에 세멘으로 다 접착시키고 와. 한 거죠. 그럼요. 이게 또 무게가 나가고 해서. 네. 어머, 여기 옆에 미니. 네. 너무 귀엽다. 귀엽죠. 네. 와, 정말 네. 와, 대단하신데요. 여기는. 네. 이제 원두막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에 손님들 오시면 네. 그 안에보다는 밖에서 입길 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아. 와. 여기서 차 한 잔 하시고. 어머. 이 참모지 이거 제가 다 붙인 거고요. 아. 그리고 보면 이런 데 나뭇잎 이런 거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우리 집 안에 있는 나뭇잎, 단풍잎 이런 거. 야, 여기 앉아가지고 이 쫙 보면 이 마당이. 네. 너무 저기 보시면 나뭇잎 저기 보면 아 네네네네 아 그 저 아 제가 지금 이거 신발을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신발 들어가도 돼 지금요 어 이거 어떻게 잠깐 저걸 한번 들춰보고 싶어가지고 네 들춰보세요 네 오 이 느낌 네, 네. 오 그 위에 걸으세요 위에 아, 걷는 데 있어요 아 네 와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오, 이 공간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나무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양쪽 문 다 열어놓으면 더 좋은데. 어. 지금 열지 말게. 네. 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모으시고, 고가구나 이런 것들도요. 네. 아. 아, 이런 쪽으로 되게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저쪽 소코리는 우리 어.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손, 만드신 손수 거야. 다 만드신 아, 거고. 유전이구나. 네, 손재주가 유전. 손재주가 좀 좋으셨어요. 아, 너무 꼼꼼하니 잘. 야, 근데 진짜 요 뷰랑 그리고 또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보는 어, 수단 이거를 꼭 잡아 주셔야 돼. 예. 네. 뭐나 이렇게 가족님을 사랑하셔서 고원산 아~ 왼쪽에는 가지산. 어머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야, 아니 그럼 저것도 그러면 돌평상인가요? 돌평상. 아, 세상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걸 집 짓기 전부터 제가 다 구매해놨다가 집 지으면 하나씩 다 얼마나 이런 쪽으로 좋아했는지. 에이, 그러게요.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애정을 두셨다는 게 느껴져서, 예. 와. 어머 세상에. 이거 창호지를 다 바르고 꽃잎하고 나서 어. 그날 저녁 제가 여기서 잤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바닥도 여기 다 불 들어오고. 어, 그러니까 판넬로 해놓으셨나봐요. 예. 그러니까 사용하기 너무 편하게 돼 있다. 위에 조명량. 네, 조명도 다 돼 있어. 어, 예, 예. 저것도 옛날 여기 운치에 맞춰서 예, 예, 저렇게, 예. 오, 세상에. 아, 요 공간 참 좋네요. 좋죠? 아니, 여기 막 또 물 조조조 흐르면 예, 물소리 예, 들으면서 예, 있어도, 이야. 예. 우리 친척들 오면. 예. 엄마가서 자면 안 되나? 나는 어. 이제 이불 갖다 주고 뭐 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여기서 자고 싶어요. 어. 여름에 오시면. 그러시겠는데요? 네. 아니, 여기는 저쪽이랑 또 이쪽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걱정이 없는 느낌? 네. 네. 속이 부려워. 네. 그냥 마음이 샥 내려가는 네.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야, 대단하시다. 주변에 다른 공간이 안 보이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요. 가, 네. 가늘하면서 네.
좀 확 트인 느낌이면서 이 지역이 네. 그 수쿠리 땅이라 해가지고 지형적으로 네. 이렇게 싹 감싸주는 아~ 그런 형태예요 이 지역이. 아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좀 복이 있다나 뭐 아~ 복이 있는 땅이다 아~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네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되게 편안하니 아늑한 느낌이다. 그렇죠. 어. 와, 이 방은 정말 탐나네요. 아, 야, 아니 이거는 뭐 술잔을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옛날 이제 그 연자방 하다고 아래 위에 있어서 이게 돌아 가는 거죠. 예, 하는 건데 요거 한 밑에 판은 없고 제 위에. 와, 이걸 어떻게 구하셨대요? 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해서 깎은 그 옛날 건가 봐요. 요 돌탁자도 네. 이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약간 아, 상징하는 같은 약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요 할머니 얼굴 인상 좀 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돋보기 안경 끼시고 실이 빠졌는데 할머니가 손주 이빨 빼주는 실이 빠졌거든요. 아. 할머니가 손주 이빨 빼주는 이렇게 탁 하는 그런 인상인데 아유.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죠. 네네, 그러네요. 정말, 정말 천상 할머니네요. 네, 여기는 연못인데, 어머!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해가지고, 저기서 물이 떨어지게 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잘 못해가지고, 지금 물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아. 전에 제가 여기다가 거기 잉어도 키우고 했었어요. 아. 지금 제가 좀 힘들어서 지금 이제 고기를 안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옆에도 이렇게 소나무라든가 네. 요런 건 무슨 나무인가요? 조명 뭐 소나무니 정원수 정조인데 아~ 저기 보면 저기 돌단풍 다 중간중간에 돌단풍이거든요. 야, 근데 연못만 해도 엄청하죠. 예, 네, 이 바위랑 네. 네. 이렇게 꾸미는데도 돈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조경하시는 네, 그 분을 들어봐서 아는데 정말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막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흐름의 느낌들, 네. 이 이끼나 이런 것들이 네. 야. 아, 요렇게 아기자기한 거 요런 것들 되게 예. 엄마가 아기를 업고 시장에를 가는데 이제 안 들고 간다고 얘들이 둘이 칭얼거리고 나도 들고 가달라고 신발 들고 칭얼거리는 그런 정말 옛날 어렸을 때 진짜 50년대 60년대 맞죠, 그 맞아. 엄마들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구야. 무슨 박물관 해도 되겠어요? 어디 볼 것들이 많아서. 하나 박물관 짓고 싶었는데. 이래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를 소개받았을 때, 여기 주택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좀 텃밭으로 가꿀 수 있는 넓은 부지가 또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쪽에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네네. 여기가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 5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이쪽이 전부 다 해서 550평 정도. 550평 네네.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지금 텃밭은 제가 지금 너무 커서 제가 다 가꾸지 못하고 네네. 여기 이거 보면 이게 다 쑥이거든요. 보면은 이 쑥들 뜯어가지고 제가 손님들 오면 이제 이 쑥 선물에 쑥떡 선물해 드리고 세상에 예, 손님들 드리고 여기는 블루베리. 이게 블루베리 나무거든요. 네네네. 블루베리 저쪽은 제 먹는 뭐 고추나 오이 이런 거. 에이. 해가지고 이제 1분만 갖고서 이거 다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힘들죠. 근데 봄에 여기 쑥이 많아가지고 이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재산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깨끗한 데서 나는 쑥이니까 이거는 뭐 네. 완전 모공이죠. 그렇죠. 이야 어머나 이건 무슨 나무인가요? 아 얘는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싹이 막 날라고 한다.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근데 블루베리도 그러면 직접 막 따서 드시고 하시겠네요. 예, 예. 그래, 새가 다 따먹으니까 이 망을 이렇게 쳐놓은 거고. 저는 안 그래도 왜 이거 했나 했더니, 야, 망 되게 튼실하니 좋네요. 새 때문에 이거 안 해놓으면 사람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아, 이거 호박도 있고, 가지 있고,
뭐 조금 정리해 놓으시는 저런 것도 있고 저기 비닐하우스는 또 뭐가? 아, 여기는 그냥 시골이니까 뭐 네. 작다한 거 아, 너무 많은 맞죠. 게 많거든요. 네, 네, 창고라 네. 생각하시면 아, 돼요. 네네,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딱 정갈한 이유가 또 저런 창고가 있으니까 딱 정리해 두시고 네, 네. 네. 아, 이 텃밭 부지가 제법 넓어서 제법 넓죠. 네. 얼마든지 농사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우리 뭐 먹을 거는 충분히 아, 농사 아로니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로니아? 네, 아로니아. 어, 근데 이렇게 제법 몇 거류가 있는데요? 아, 요거 따가지고 이제 청 담아서 아. 여름에 뭐 음료수 같은 거 안 사 먹고 아. 좀 마로니아가 우리 몸에 염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아. 없앤다 해가지고 아. 청 담아서 많이 쓰죠. 제법 커요. 네, 고를 수도 제법 많고.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먹어야죠. 오, 그렇겠네요. 예. 어, 하면 여기 이제 창고도 쓰시고. 어, 옛날에는 어. 여기를 제가 닭을 키웠었어요. 아. 닭을 키우다가 지금 안 키우는 상황이라서 어. 그냥 걸음 이런 건. 어, 닭 키우고 싶다. 네. 잘 짜놓으셨네요. 네. 진짜. 다 키워서 이제 알도 먹고. 어, 네네. 아하. 네, 우리 집이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가. 아, 이게 펜스 해놓으신 네, 네, 네. 경계입니다. 아. 여기도 뭐 하신다고 이렇게 짜놓고 하셨나봐요. 수도도 아, 있고. 여기 이제 닭 같은 거 키울 때 이제 네. 물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아. 그랬었는데 닭을 안 키우면서 제가 안 써서 네. 야, 여기도 수도도 있고 해서 수도도, 물 주기도 좋고. 수도가 곳곳에 다 있어요. 어, 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수도 있고. 아, 되게 편하게 곳곳에 잘 다 해놓으셨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요 펜스를 기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는 충분히 텃밭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네, 이 정도면 텃밭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 고구마도 심고 뭐 배추도 심어서 김장도 하고 이랬는데. 네, 네. 이제 애들이 다 나가고 막 식구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네요. 어, 아, 근데 진짜 활용하고 싶다. 아, 근데 이제 닭 키우고 싶네요. 닭장 너무 잘 짜놓으셨네. 네, 알 먹으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아니 그리고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직접 딱 한 알 계란이. 네. 네. 야, 이런 이 텃밭도 집이랑 같이 딱 연결돼 있어서 네. 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 집에 네, 그렇죠. 딱 필요한 것들 많이 심어주셨고요. 오, 지금 아마 지금 뜯어서 먹어도 될 만큼 네. 연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여기 비료 농약 절대 안 하거든요. 네. 어머나. 여기 풀이 아무리 많아도 농약 안 합니다. 낫으로 베면 뱉지. 아, 저기는 뒤 그냥 저쪽 집인 거죠? 아, 그냥 산에 등산 갈 때 왔다 갔다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쪽으로? 네, 뒤에 산에 올라가면 저 뒤에 보면 산에서 네. 동네 주민들이 그 저기 송이버섯, 네. 송이버섯도 따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 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 아. 그래서 좀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네. 네. 등산객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 저쪽으로 이제. 네. 아이고야. 근데 여기, 무슨 온실에 네. 예, 예,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의 시그니처라. 아, 제가 한번 가봐야겠네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온실이에요. 네. 네네. 자, 온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아까워서 어떡해요, 사모님. 그러면 혹시나 이제 이사 가야하실 집도 주택으로 가시겠네요. 그래서 시골 아주 좀 이거보다 좀 규모가 좀 작은 거 구해서 네. 지금 갈 생각이에요. 너무 이렇게 정을 막 많이 주셔가지고 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 혼신을 다한 집이에요. 정말 혼신을 다한 집이에요. 네, 여기가 이 집의 시그니처. 그래요. 다육이도 있고. 다육이면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어디 시중에서 사온 게 아니고, 네. 제가 저기 얼음고 꼴짝에 가서 높은 꼴짝에 하나씩 주워다가 떨어진 거. 낭떨어지서 떨어진 거 주워다가 이렇게 좀 하나씩 키워서 다 이렇게 살린 거거든요. 온실이 있네요. 이것도 네. 여기 지금 요 안에 보면 돌이에요. 돌 위에 이렇게 자라요? 예, 요 밑에는 흙이지만 요건 안에는 돌이거든요. 바위거든요. 네. 바위에다 심으니까 지들이 타고 올라가서 이것도 애기만한 거를 심었는데 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신통해요. 이야. 여기는 풍란 종류.
바위 이렇게 해서 사나 봐요. 네. 진짜. 물을 이제 시기에 네. 맞춰서 물을 잘 줘야지. 아, 그러겠네. 좀 네. 놓치는 순간 얘네들. 네, 네. 아, 여름에는 뭐 매일 줘야 되고 겨울에는 2, 3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해야 되지. 그러겠네요. 여기 사랑초 보세요. 너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안 입으세요. 1일초 느낌이랑 살짝 비슷한데, 네, 네. 오, 너무. 1일초보다는 얘가 더 예쁘죠. 예, 네, 그쵸. 네. 어, 잎사귀가 너무. 네. 아. 어머, 꽃이 네. 폈네요. 아. 이야. 저기는 저 돌도 제가 다 가는 데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아. 어디 가서 한꺼번에 갖고 온 게 아니고. 네네네. 한 10년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어디 가서 마음에 들면 하나씩 주워 온 거예요. 아. 야, 다육이도 진짜 엄청. 와, 얘는 정말 무슨 꽃 같네요. 네. 꽃보다 더 예쁘지. 이야, 대단합니다. 야, 시그니처를 봤고요. 그럼 오늘의 이제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 여기는 지금 보일러실이고요. 아, 뭐. 보일러, 지금 현재는 기름 보일러 쓰고 있는데. 네. 화목 보일러 써도 됩니다. 아, 겸용. 이게 화목 보일러인 거죠? 네, 예, 이거는 화목인데, 아. 겸용이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아, 네네. 화목 쓰고 싶으면 화목 쓰고, 보일러 기름 쓰고 싶으면 기름 쓰면 됩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화목 보일러 쓰면 한겨울에도 네. 진짜 집안에서 반팔했고, 입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좋네요. 아, 그래요? 이 앞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쪽에도 또. 너무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으셨는데요. 와, 이게 소나무가 참 많아요. 야, 여기도, 와, 이 단지도 예사롭지 않은 단지가 있네요. 네, 이 단지들도, 얘들도 꽤 하는 애들이죠. 네네. 여기 부처소님 보세요, 여기도. 아, 하긴, 손톱만한 거 제가 갖다 심었는데, 13년간 이만큼 애들이 자라서 지들이 새끼 쳐주고. 아. 여기도 이 절구 혹시 그거 아닌가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 요런 것들 하면 여기도 이제 앞으로 뭘 또 하시려고? 예, 거기 뭐 이제 심으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네. 네. 요렇게 뒷마당으로 해서 여기도 요까지가 이제 경계가 되겠네요. 네. 여기도 뭐 단지도 네. 많고 네. 바비큐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와, 진짜 소나무가, 와, 소나무 되게 꽃이 비싸던데. 추명국이라는 꽃인데, 네. 가을 추, 밝을 명에서 가을을 밝혀주는, 가을이 되면 처음 피는 꽃이라서 추명국이라고. 안 그래도 요 뒷곁을 네. 그냥 환하게 밝히네요. 네. 예쁘죠? 네네. 되게 근데 오래 가나 봐요. 예, 오래 갑니다. 이 또 코스모스하고 또 다른 좀 고급진 느낌의 네. 예. 아하, 네. 저는 곳곳에 좀 이렇게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항아리나 네. 이런 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셨네요. 네, 진짜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예. 이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니, 안으로는 일리는 못 가고. 아, 그렇군요. 그럼 현관, 정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하. 아니, 근데 이 공간도 뭐 이렇게 충분히 활용해도 되겠어요? 넓어서? 네,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온실을 하려고 넓게 뺐는데, 뭐 온실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고, 그래서 뒤에 하우스로 온실을 지은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 밑에 여기도 다 창고? 여기 밑에는, 여기 뺑 들어간 밑에 다 창고입니다. 시골은 의외로 좀 지저분한 것도 너무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면 집은 조금 높게 지으신 거예요? 네, 높게 올린 거지. 땅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지. 네, 네, 그러네요. 주택은 이 뭐 땅에서 오는 습기 뭐. 때문에 좀 높여서 재워야 된다고. 예, 맞아요. 이 집을 그 남편 후배님께서 건축하시는 사장님에서 지으셔가지고 신경 많이 쓰셨거든요. 네, 어머나 안녕. 입구부터 밝혀주는. 네. 자 이제 주인분께서 먼저. 네. 여기는 이게 다 네. 제주 항아리 애들입니다. 아, 제주도에서요? 네, 우리 육지 항아리가 아니고 제주에서 올라온 항아리인데 이게 좀, 흙이 다르잖아요. 제주도는 네네. 거의 이렇게 굵은 흙으로 이렇게
약간 향하를. 질감이랄까 느낌이 살짝 다르기는 네, 하네요. 예. 예. 붉은 계통으로. 아. 얘들도 좀 귀한 애들이. 어, 네. 아이고야. 아, 네. 이게 전시주? 네, 현관이고, 요 네. 안에도 저는 집안에도 좀 항아리가 네. 좀 많아요. 어, 그러네요.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우와, 이거 모양이 뭔가 거친 옛날 새우독, 새우젓을 삭히는 새우독. 아,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시도 아, 네. 너무 잘 예, 해놓으셨고. 네, 신발장 네. 수납되도록. 네, 아주 넓게 빼놓으셨어요. 네, 얼마든지 신발을. 네네. 아,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게 다 나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손때 자국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좋네요. 네, 집안에는 네. 제가 네. 자랑하고 싶은 거는. 네. 벽지가 아니고 전체 편백나무 네, 네. 이렇게 해서 와 향들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이나 잠 좀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 있으신 네, 분들을 네. 저희 집 오면 아유, 잘 참 편하게 잘 잤다 이러셔서 네, 네. 제가 그런 게 참 고맙더라고요. 야, 야 들어오면서 집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좋다는 다른 뭐 미사오가 없을까요? 야. 아, 제가 이런 고가구를 좋아해서 네. 집이 약간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너무 정갈하게 잘 해두셔가지고 네. 야. 와 이거 하나 하나 정말 이거 한샷 한샷 너무 중요한. 네네. 야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약간 여기 지금 동향인데요. 아. 저희 집이. 그 굉장히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네. 물론 저 지붕에 그 태양광이 있어서 전기세는 뭐 9,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네. 여름에 올 여름에도 완전 폭염이었잖아요. 예, 예.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이 그러게요. 지금 또 바람이 굉장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예. 네. 야, 그리고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추워요. 아까 그 텐마루에서 아 저기 저쪽에 네. 별당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기랑 또 다른 네. 또 확 트이는 느낌이 있고 이쪽으로도 여기는 그냥 방향이 무슨 방향인가요? 여기가 지금 북향이고 여기가 동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이쪽에 햇빛이 쫙 들었다가 네네. 동향 쪽으로 들었다가 오후 12시나 1시쯤 되면 이쪽에는 해가 이제 없는데 네네. 제가 지금 식물 키우는데도 이게 딱 좋고요. 아. 해가 하루 종일 있어도 네, 또 타들어간다더라고요. 네, 식물도 아니고 또 올해도 너무 덥잖아요. 에. 옛날에는 온난화라 했는데 이제는 폭염화라고 이제 맞습니다. 갈수록 에. 더워진다는데 아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네, 이 집 처음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 그 풍수 선생님한테 네. 제가 상담을 받고 이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이제 집 위치 자꾸 할 때도 남향으로 하지 말아라. 아. 지금은 남향이 좋지만 앞으로는 남향이 더워서 못 산다. 그때 그분이 그러신 거를 오, 진짜? 그때는 왜요? 저도 그랬는데 요즘 와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역시 내다보는 이 선견지명이 있구나. 있으셨구나. 그렇죠. 대부분 다 뭐 동남향, 뭐 남향 이렇게 많이 하는. 앞으로는 남향집이 너무 더워서 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이제 동향, 서향 이쪽으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을 동쪽으로 다 내놓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전망도 한쪽만 안 내놓고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예. 다 내놓고 예. 어머나 정말 계란인 줄 알았어요. 다, 남들은 다 계란인 줄 아는데 예. 얘가 박입니다. 아 그러네요. 짝이에요. 아, 계란 같죠? 네, 그러게요. 딱 맞게 가져다 두셨네. 네. 오, 이 오강인가요? 요강. 아, 요강? 아, 여기 집이 1층에 39평이고요. 아, 네네. 1층에 지금 방 두 개, 욕실, 다용도실, 아하. 안방에 또 예, 예. 욕실 별도로 있고요. 아, 안방 옆에. 2층에는 저기 여기가 39평이고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평, 20평 그러니까 예 그쵸. 예, 예. 양쪽 아래에 합쳐서 60평. 네네네. 그래서 그 위에도 이제 방 두 개, 욕실 하나. 방 두 개. 예. 그러면 딱 들어와서 이 거실하고 바로 옆에 예, 이제 안방 있고요. 안방 또 역시 잘 꾸며 놓으셨네요. 위에 천장 쪽 돔형으로 하셔가지고 조명도 잘 놓으시고. 야 벽에 저 매화인가요? 네. 자꾸 이런 거 하지 말했는데 자꾸. 네, 저 안쪽에 욕실 별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살짝.
욕심 사이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뭐 월풀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은 욕실이 있고요. 네, 밖에 야. 욕실만 쓰지 않을 거 잘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자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쓰셨다 보니까. 제가 예. 신경은 많이 쓴다고 썼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게 다 느껴지네요, 정말. 그래서 거실 옆에 안방 있고요. 여기 이제 주방 있고, 예. 주방 옆으로 해서 이제 다용도실. 아, 여기가요? 네. 네. 세탁실. 아, 네, 네. 오, 넓게 빼놓으셨네요. 네, 여기도 넓어요. 오, 여기에 뭐 김치냉장고랑 세탁기랑. 뭐 건조기 다 들어가도 충분하죠. 와, 정말 넓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가스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네. 해놓으신 거고요. 네. 아, 여자들은 아. 여자들한테 필요한 게 다용도실. 그렇죠, 그렇죠. 이 공간은 네. 뭔가요? 아, 보면 2층 올라가는데 여기 일단 아. 여기 작은 방인데. 네네. 현재 그 아이들이 다 나가고 없어가지고 그냥 네. 현재 그냥 옷방, 창고방처럼. 아. 근데 붙박이는 다 짜놓으셨다, 그렇죠? 네, 붙박이는 다 네. 네. 있습니다. 작은 방. 네네. 붙박이도 너무 잘 해놓으시고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작은 방 있고 여기도 그러면 네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 욕실 네. 네네 욕실. 와 여기도 엄청 넓게 빼놨네. 네. 오 저기는 제가 바... 벌레 빨고 아 그래요? 네 할 수 있는 빨래판. 우와 여기도 큰 단지를 하나 가져다 놓으셨네요. 물통을 그냥 항아리로 놓고 있습니다. 네네 야 되게 넓게 맞아가지고 저기 난방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1층에 보면 이제 방 두 개에다가 거실하고 다용도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2층에 방 두 개 있는데 네, 뭐 2층, 올라가 2층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바람 있게 할까봐 이렇게 해놓으셨나봐요. 아니요, 이제 겨울에 네. 이제 다 사용을 안 하니까 2층에서 네. 혹시 냉기가 올라오 내려올까 싶어서 네. 그래서 어머나, 이거는 코끼리네요. 네. 자, 와, 지금 올라가는, 네. 계단 올라가는 길에도 곳곳에, 네, 많은 것들이 있어서, 와, 이거는, 이거 조화인가요? 네, 조화. 네. 생활인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물 맺힌 것 같은. 네. 아, 2층 공간 또 이렇게. 거실까지 있고 네. 제법 넓은데요. 네. 2층에 지금 21평 되고 방 두 개에다가 네. 이제 욕실. 이쪽 나 아 네. 아 2층에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네, 욕실. 아 여기도 아주 넓습니다. 예. 네. 네. 2층에 욕실이 따로 있고 와 요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 네. 요거는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방 두 네. 칸인데 네. 애들이 사용하다가 지금 다 직장 잡아 나가가지고. 네. 와, 여기 살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유, 아드님, 어유, 멋진 아드님 방이었습니다. 에, 와, 또 전망이 너무 좋네요.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 아, 형제 분. 예, 네, 아들. 네, 아들 분. 네, 아, 그러시네요. 이쪽도 이제 방이 이렇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편백나무로 편백나무. 예, 다 하고 붙박이장이 다 들어가 붙박이장, 있고 여기는 예. 오, 세상에 야, 그 시계는 뭐 아,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직접 쓰시던 시계 안경들 네네 안 그래도 네. 의미 있어 보이는 네. 예, 물건 같습니다. 네. 예, 하고, 이 앞쪽으로도 지금 테라스가 넓은데요. 네. 네. 뒤쪽들 많이 이렇게 딱 또, 뭐, 벤치랑 테이블이랑 또 갖다 놓으셨고, 네. 요 면적들이 되게 넓어요. 네, 뒤에 잠시만요. 아, 이렇게 꺾어서 내려서. 네. 아, 여기. 어머나,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어 있는 거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투박한 뭐 네, 그런 네, 느낌. 네, 네. 야 아주 넓은 공간에 테라스가 나왔어요. 네. 아 이거 뭐 활용하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 아 여기도 제가 좀 이렇게 항아리를 다 놓고 꽃을 좀 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예. 2층까지 올리기가 제가 힘이 들어가고 제가 지금 여기 전기 판넬이 이제 위에 돼요. 아니고 저기 지붕 위에 전기 판넬이 전기가 태양광이 5kg 올라가 있어요. 아 주택에서 쓰는 거는 충분합니다. 5kg면 네. 네.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아, 이거는 빨랫줄 걸어도 되겠네요. 네, 여기 빨래. 아, 하려고. 네, 네. 저기가 저 보이는 제가 가지산 정상입니다. 저기. 아, 네. 가지산. 우와, 마당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또 다르죠. 엄청 좋죠. 세상에 혼신의 힘을 다한 지금 정원을 보고 계십니다. 야, 예.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예. 뭐 주변 환경이 지금 예. 거의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나무 쪽으로만 아늑하게. 보여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밭에 저런 저 나무는 그냥 자연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집 안에 있는 거는 제가 한 거지만 예. 저 밖에 있는 건 근데 같이 어우러져서 네. 예. 예. 너무. 감사하네요. 딱 아늑한 그렇죠. 그 분위기가 저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늑하면서 또 뭔가 확 트인 듯 네. 아,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여기는 뭐 그냥 창고 아 여기는 그냥 저 보일러실 연결되는 창고시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이 2층에 테라스 공간이 아주 넓게 이렇게 빠져 있네요. 여기랑 뭐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뭐 손님들 와가지고 네 그죠 예예예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다들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거는 뭐 정말 원도 네, 없이 저쪽에 고은산입니다. 오, 세상에 네, 네. 와 시야가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야 또 이 집 자체도 이 동네에서 조금 위쪽에 네, 있잖아요. 높은 쪽에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양쪽으로 네. 진짜 여기 가지산하고 고원산에 딱 예, 네, 그러네. 이 네, 정기를 아, 다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야. 진짜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은. 예. 네, 정말 네. 뭐 제 집이지만 네. 겨울에 또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저 가지산 아. 저쪽에 눈 쌓인 게 얼마나 네. 또 장관인지 몰라요. 에이. 또 비가 와서 구름 거칠 때 보면 정말 진짜 신령님이 막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어, 정말. 예.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탄탄하니 자재들도 그렇고 잘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 사모님께서 거의 10여 년을. 네, 13년. 네. 13년을 그야말로 진짜. 네, 혼신의 힘을 네, 들여서. 혼신의 네. 힘을, 혼신의 힘을 뭐 세제곱 했다 해야지. 네, 아, 정말. 너무 정갈하게. 아니, 저는 정말 전원주택에 이렇게 또 가보면 관리를 잘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너무 잘 딱 해놓으셨네요. 예. 네. 네. 진짜 자갈은 정말 잘 까신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잔디 있을 때도 좋았지만 네, 이거 네. 해놓고 나니까 집이 너무 넓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고 네, 네, 네. 뭔가 네. 쾌적한 느낌이랄까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오셨던 분들이 와 이것도 너무 좋은데 아, 그죠 둘 다 네. 각각의 맛이 네. 있다 그죠 와 네.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근데 이렇게 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잔디 네. 그럼 다 캐놔야 되잖아요. 잔디 캐서 다 버리고 그러니까 헛도 버리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제법 깊이 예 네, 이걸 또 평탄하게 평탄 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아. 이제 자갈을 자갈감만 해도 상당히 들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집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평 전체에서 지금 현재 등기상으로 대지가 213평 되고요. 네, 213평. 그다음에 저쪽 마당하고 밭 쪽으로 550평 중에서 네. 한 160평 정도를 대지로 전환. 대지를 전환하려고 지금 세금을 네네. 다 내놓은 상태고. 거기 건축물 허가를 28평인가 받아놨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을 건축을 하고 할 수 있는. 예, 건축을 다 잘 짓거나 준공을 해야 이제 저기.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대지를 받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세금을 다 예. 내놓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되네요. 또 전을 대지로 바꾸려면 평당 그 돈 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일단 네. 완납이 된 상태인 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네. 그렇게 있고요. 네. 제가 지금 한 13년이 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금방 새 집 같은 느낌? 예, 네, 그 너무 정갈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전혀 뭐 10여 년이 지난 집 같지가 않으면서 고풍미가 있고, 예, 네, 그리고 또 전원주택을 가보면 좀 되게 낡게 좀 허술하게 지어진 건축물들도 많은데 너무 단단하게 다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와 이거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아, 이제 이렇게 이런 집을 내놓으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랄까. 아, 제가 이 땅을 처음에 매입하고 집을 짓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집 짓기 위해서 저 돌도 미리 다 사놨고,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정말 신경 써서. 그게 느껴져요. 콘크리트도, 세면도 엄청 많이 아끼지 말고 쓰라고 신신당부해서 많이 쓰셨고, 옛날 시골집 하면 뭐 오풍이 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뭐 선입견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집은 겨울에 오풍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풍 없어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집 짓으시는 분한테 오풍 없 해달라. 진짜 오풍 없고 또 화목보일러 때문에 정말 겨울에 방사능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지금 화목보일러랑 기름보일러를 따로따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름보일러를 쓰는데 화목보일러 쓰려면 그냥 기름보일러 스위치 잠가놓고 그냥 불 때문에 고도 돼 있고 태양열도 태양열 5K로 얹어 있어가지고 전기 여름에는 전기세 TV 시청료까지 합쳐서 9,600원 이래 나오고요. 에어컨 막 에어컨이 근데 돌림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 손님 오면 그냥 예의상 예의상 잠깐 틀는 거고 완전히 바람이 샥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름에 뭐 에어컨 손님 와서 틀고 애들 여름에 좀 휴가 와서 집에 좀 이거 틀어도 뭐 2만원 이상 내분들고 겨울에도 전기세 겨울에는 이제 매트 이런 걸 좀 켜야 되니까 그런 거 켜도 겨울에 전기세 2-3만원 정도. 올해 지금 뭐 30평대 기준 아파트 40만원씩 막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고 그랬는데 그런 이렇게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또 겨울대로 따뜻하고 너무나 곳곳에 온갖 혼신의 힘이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집을 잘 봤습니다 사모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잘 지어 놓으셨네요. 근데 진짜 그 손때 느낌 같은 게 안 나서 너무 좋네요. 딱 정갈하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는 팔기 아깝죠.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거는 내가 여기 뼈를 묻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잘해놓으셨다.